우리 헤어지기로 했어. 이게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녀는 웃고 있었다. 내가 할 말을 찾고 있는 동안 묻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 둘 털어놓았다. 그날 이런저런 일이 다 꼬여서 종일 우울했거든. 그래서 만나자마자 펑펑 울었는데 거기다 대고 헤어지자고 하더라. 순간 욕이 튀어나왔다. 울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. 오늘 할 말이었어도 내일로 미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.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.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. 웃기고 있네. 이렇게밖에 못 끝내는 주제. 사랑에 대해서 뭘 안다고. 나 엄청 매달렸다. 근데 아니래.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씩씩하게 내뱉었다. 연습 중이야.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아무렇지 않아지려고 연습하는 중이야. 별일 아닌 걸로 만들려고 애쓰는 중이야. 처음엔 진짜 많이 울었는데 봐봐, 나 지금 눈물 안 나잖아. 그치?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을 때까지 어쩌면 이후에도 한참이나 많이 울었을 그녀에게 그때의 나는 그저 잘했다고만 말해주었다.
그때의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박기영의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. 내가 내 입으로 내 아픈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 쉽지 않죠. 하지만 그렇게 쏟아내는 것도 연습일지 모르겠습니다.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입으로 꺼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지는 연습. 혹 누군가에게 그 사람 소식을 들어도 그냥 괜찮을 수 있는 연습. 여러분, 어떤 아픔이든 어떤 힘듦이든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. 그렇게 별일 아닌 걸로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해봐요, 우리. 알았죠?